Yeah, yeah, oh yeah, the beast back. Adrenaline pumping through my veins, can't relax. Original, what I gotta do, let's go hard. Go hard, go hard. Go hard.빨리 오셨어요? 너무 났어. 자고 있어. 그냥. 뭐야? 왜 찍고 있어? 이거 왜 찍고 있는 거야? 부담스럽게. 여보세요. 뭐야? 부담스럽게. 너는 커피 마셨지? 아니. 인사 들어. 이분이 이제 우리 홍콩 전주훈련 준비해 주신 스케치 바스켓볼 김규환 대표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스케치 홍콩에서 스케치 농구를 운영하고 있는 김기환이라고 합니다. 여기 딱 써 있네. 여기 저희 옷이죠. 아, 그러니까 참 너무 고마워. 이거 어떻게 그때 만났냐면 그때 홍천에 이제 대회차 이제 행사차 갔다가 기환이 만난 거야. 원래 아시는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 상면형을 하니까. 상면형이 이제 또 소개를 해주고 그래서 자기도 되게 관심이 있다 턴오버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그런 좀 방법이 없겠냐 해가지고 이거 다 준비를 해준 거야. 너무 고마워. 저는 워낙에 한국 농구에 관심이 많은데 이제 홍콩의 팀들을 부른 게 사실 처음은 아니에요. 옛날에 희종 형이랑 뭐 농구 인생 분들 해가지고도 왔었고 뭐 마스터 이제 친구들 형님들도 작년에 저희 대회에 불렀어서 그때 이제 닉경 제가 미국에서 데려왔는데 닉경이랑 경기도 한번 해봐라 하고 데려왔었고 그리고 이번에도 턴오버를 보면서 이제 항상 좀 관심이 있었죠. 또 상면이 형을 통해서 필리핀을 간 거 봤기 때문에 홍콩에서 내가 좀 해줄 수 있는 게 좀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제 그때 만난 거죠. 근데 정말 가게만 해주면은 다 해줄 수 있다. 너무 제가 생각했던 연예인 뽕?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사실 셀럽인데 내가 뭐든 할 테니 애들 좀 도와달라라고 한 게 좀 저는 되게 와닿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은 뭐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사실 시기적으로 막 엄청 좋은 시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팀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시기도 아니고 사실 이런 대회를 하려면은 진짜 막 억 단위 나게 돈이 들어가는데 스폰을 따기 사실 좋은 시기도 아니고 여러모로 좋진 않은데 뭐 드래프트 사정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조금 무리해서 땡겨서 한 거죠. 그래서 최상의 컨디션은 아닐 거예요. 제가 보여줄 수 있는. 하지만 선수들이 와가지고 뭐 충분히 컨디션 관리도 하고 뭐 어느 정도 훌륭한 팀들 선수들과 다양한 경험을 하기에는 아마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지. 우리는 일단 첫 번째로 경기를 뛸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쌓는 게 이제 최우선이거든. 또 팀을 또 운영하고 있어. 그래서 기환이가 이제 운영하는 팀은 대회를 뛰는 그런 팀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그 팀도 이제 대회 한번 뛰고 오고 하면 확실히 좀 좋아지는 게 있잖아. 다르죠. 해외 갔다 오면. 그래서 기회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또 지금 대학 농구 리그가 시작을 하면서 이제 대학 팀들이랑 연습 경기 찾기가 좀 힘들어서 뭐 그렇다고 안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좀 고민이 많았는데 참 어쨌든 너무 고맙지.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형이 한국에서 막 어디 뭐 전주훈련 가고 뭐 아니면 뭐 다른 거 가고 뭐 이것저것 하고 하면은 다 미팅 다니고 했었는데 그걸 이제 기환이가 다 해주고 있는 거야. 홍콩에서. 근데 네가 정확하게 하는 일이 나 또 궁금하거든. 스케치 바스켓볼 그게 계속 얘기를 해주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농구 관련된 거의 모든 일을 홍콩에서는 저희를 통해서 할 수 있게 그런 일을 하는 회사인데 지금은 홍콩에서는 저희가 독점적으로 대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 뭐 유소년, 아마추어, 프로 레벨까지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매달 한 번씩 뭐 1년에 한 3, 4번은 최소 이런 프로급의 국제 대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이 이외라면은 뭐 유소년 대회나 이런 상면형과 하는 대회도 있고 제 개인적으로 하는 뭐 국제 유소년 대회 같은 것들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턴오버를 통해서 뭘 바라고 한 거는 아니지만 하나 좀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아 홍콩에서 이렇게 한국인이 이렇게 멋있게 대회를 운영을 하고 있구나를 좀 보여주고 싶은 거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뿌듯하더라고 진짜 이 얘기가. 전 홍콩 프로팀은 몇 개 정도 돼?
뭐 따지고 보면은 선수들이 프로 생활만 하는 팀은 몇 개 없어요. 다 투잡으로 실업팀처럼 뛰는 경우고, 뭐 그래도 굳이 급을 나누자면은 1부 리그는 9팀, 2부 리그는 한 10개 정도의 팀이 있고, 이제 3부부터는 40개씩 정말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와, 너무 부럽다, 그 인프라가. 그렇죠. 그리고 잘 부탁할 게 어쨌든 진짜 고맙다, 정말. 아닙니다. 와서 너무 좋은 경험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마음만이라도 너무 고맙다. 근데 이렇게 진짜 도와주는 사람들 많으니까 애들이 참 잘해줬으면 좋겠다. 일단은 이분을 소개해 줄게. 너네 홍콩 전지훈련 가는 거 얘기 들었지? 네. 그거 홍콩 쪽에서 우리 스폰을 맡아주실 스케치 바스켓볼 김기환 대표야. 인사드려. 너희들한테 간단하게 이런 것도 설명해주고 좀 알려주려고 어제 들어왔어. 이것 때문에 어제 들어왔고, 오늘 이거 너희들 인사하고 내일 바로 나가. 뭔가 느껴지지 않아?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또 기환 대표가 여러 스폰서를 또 찾고 있는데 형이 하는 역할을 다 해주고 있는 거야. 비행기 표도 이제 스폰을 구하다가 미팅이 안 돼가지고 결국 기환 대표가 다 해주기로 했어. 근데 그 정도 너희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해. 얘기 좀 해줘, 얼마나 진심인지. 한 억소리 나게 썼고요. 와서 재밌게 하시라고. 정말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봐서 알겠지만 영상 하나 틀어놨는데, 일단 보기 전에 우리 홍콩 전주훈련 가는 일정을 한번 좀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네, 일단 6월 달에 오시죠. 그래서 10일 날 입국을 하셔서 호텔을 정말 운동선수들한테는 최적인 대로 잡아놨어요. 그 운동할 수 있는 퍼실리티가 한 3-4층 정도가 있는데, 그래서 몸 잘 푸시고 뭐 수영장도 옥상에, 사우나에, 야외 운동, 실내 운동 뭐 다 있으니까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그 다음날 훈련을 오전에 뭐 간단하게 하시고 저녁에 연습 경기를 하나를 잡을 거예요. 그리고 12일 날 또 쉬시고 훈련하시고, 13일 날 또 연습 경기를 하나 잡을 거고, 14일 푹 쉬시고, 15일하고 16일에는 제가 작게 이제 네 팀 정도를 해외에서 초청을 해서 대회를 이제 뛰신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네 팀이니까 토너먼트로 1라운드 결승 이렇게 뛸 건데, 첫 팀은 이제 제가 운영하는 팀이랑 붙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영상을 볼 거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저는 홍콩에서 대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 디비전이 있지만 제일 높은 디비전에서는 홍콩 프로팀들이 뛰고, 홍콩에서 용병들끼리 또 팀을 만들어서 뛰어요. 그러면은 그 용병들도 있고 홍콩 프로 선수들도 있는데, 이제 거기서 저희 대회 뛰는 올스타 팀을 만들어서 이제 저희는 팀으로 출전을 할 거예요. 장단점이 있겠죠? 선수 개개인으로 보면은 뭐 역량이 좋은 선수들이 조금 있어요. 뭐 NBA G리그에서 뛰었던 선수도 한 두 명 정도 있고, 캐나다 청소년 국가대표 뛰었던 선수들도 있고. 근데 뭐 솔직히 풀 멤버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라운드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되게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설명 들으면서 그 애들 키 좀 얘기해줘. 네. 일단 지금 멈춰 있을 때 보자면, 지금 공 들고 있는 34번은 2m 3cm고, 저 24번 그 핀다운 받고 올라오는 친구는 195, 저 64번은 2m 한 9에서 10 정도 돼요. 그리고 7번이 186. 그리고 저희 팀 선수들은 풀 멤버가 오면은 주전이 다 195 이상이고, 2, 3, 4번은 다 2m 이상, 5번이 저 64번 친구가 뛸 거고. 그래서 애들아, 그 얘기 들으면서 이제 우리 무조건 팀 플레이 해야 돼. 서로 다 믿고 수비하고 박스아웃 같이 하고 팀 플레이 해야 돼. 서로 개인 플레이 하면 다 병신처럼 생겨. 네. 무슨 말인지 알지? 키 차이, 힘 차이 엄청 세서 팀 플레이 해야 돼. 절대 이길 수 없을 거야. 저 팀 상대하려면 우리가 깰 수 있는 방법은 기환 대표도 얘기하는 게 조직력밖에 없다. 그거 말고는 없어가지고 태풍 형 얘기처럼 그만큼 너네가 똘똘 뭉쳐서 경기를 해야 돼. 너희가 여기 가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경기 하면은 너무 내가 너무 진짜 미안할 것 같거든, 기현 대표한테. 이렇게 많이 도와준 사람들한테 너희도 진짜 미안할 것 같고, 스스로도 그렇잖아. 네. 일단 뭐 이제 볼 팀은 우리가 첫 번째 대회를 하는 1라운드에서 붙을 상대라고 생각하면 돼. 네. 뭐 또 궁금한 거 추가로 나 보면서 얘기할 거 아니면? 네. 오케이.
여기는 주전은 한 두 명만 있다. 64번하고 34번만 주전이라고 생각하시죠? 검색팀을 보면 돼. 지금 7번도 NCAA D1까지는 뛰었던 선수고요. 저 34번이 굉장히 잘하더라고. 34번이 작년 홍콩 용병으로 파이널 MVP 땄던 친구고 2m3인데 턴어라운드 페이드웨이 좋고 핀다운 받고 올라와가지고 때리는 거 좋아해요. 지금 저 친구가 캐나다 뭐라 그랬지? 청소년 국 아, 캐나다 청소년 대표 출신. 얘는 이제 유타 대학에서 뛰었던 NCAA 디비전 1. 아, 첫 번째 얘들아 이거 보면서 어차피 상대가 우리보다 키가 더 커. 그래서 가드가 더 타이트하게 수비해야 돼. 그렇게 편하게 냅두면 우리가 더 데미지 돼. 무슨 말인지 알지? 딱 보면서 알을 거야. 야, 34번 2m? 2m 조금 넘어요. 64번이 G리그에 썼다 그랬지? G리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네는 다른 나라에서 다 용병으로 뛰다가 온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잔뼈가 이제 굵을 대로 굵은 애들이네. 저게 되게 좋대. 양쪽을 다 돌아요, 쟤는. 64번도 안에서 자리 잡게 하면은 그냥 한 골 준다고 생각해야 돼. 터치가 좋아서 양손으로 마무리가 다 돼요. 아 부드럽다 진짜. 뭐 이제 요렇고 좀 안 본 멤버를 보자면 저희 또 진짜 잘하는 애가 하나 있는데 이제 여기 23번 이 친구도 G리그를 뛰었던 친구예요. 얘도 한 2m 정도 되는데 얘는 가드예요. 진짜 잘한대. 아, 얘는 정말 잘해요. 아, 진짜 잘한대. 야, 이 경기는 저 하얀색 23번 있지? 네. 하얀색 23번 빡빡머리 제 위주로 보면 될 거야. 네. 네, 좀 힘을 많이 빼고 뛴 경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하프 넘으면 다 써요. 어우, 재밌네. 진짜 가볍게 한다. 이 경기에서 저 대머리 몇 점 넣었어? 제 기억으로 한 30점 넘게 넣었어. 30점 넘게? 조금 뒤로 갈 수 있어. 조금 뒤로. 오케이. 오케이. 야 얘들아 지금 봐봐. 우리 홍콩 가서 이런 모습 보여주지 마. 검은색 팀 봐. 여기 이런 모습 나오면 우리 졌어. 네. 상팀 적점 넣었어. 오케이. 공 빨리 패스하고 그냥 뛰자. 플레이 눌러봐.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봐. 굉장히 낯이 익는 모습이지 너희들. 그치? 이거. 애들 다 포기했어 벌써. 절대 이런 모습 나오면 안 돼. 네. 진짜 편하게 한다. 진짜. 지금처럼 여기서 세 명 붙잖아. 무리해서 해결할 필요 없어, 빅맨들. 밖으로 그냥 툭 빼줘, 이거. 뭐라 그런 사람 없잖아, 전혀. 이야, 애들하고 하는 느낌이네. 진짜. 꼬맹이들. 지금 막는 10번도 안 커 보이는데, 제가 이거 전 경기에 두 명 상대로 그냥 in your face 그냥 찍었어요. 두 명 상대로. 지금 진짜 잘 움직여준 거잖아, 23번. 타고 들어가서 그냥 코너로 움직여주잖아. 이게 저희 팀이고 어떤 거 같아? 이 팀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경기를 해야 될 팀. 뭐 사이즈로 많이 밀리니까 항상 강조하셨던 박스아웃하고
오펜스 리바운드든 디펜스든 다 들어가지고 그것까지 안 하고 해버리면은 못 이길 거. 블랙라벨이랑 너네 경기를 했을 때 제일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첫 번째 마음가짐. 그 전에 경기를 했을 때 이겼기 때문에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보였어. 너무 몸 풀 때부터. 그리고 두 번째 말리니까 너무 쫄았어 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쫄면 거기서 끝나는 거야. 이게 이제 첫 번째 고비야. 이걸 이기면 결승전을 하는 거야. 만약에 지면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3, 4위전을 가야 돼. 그래서 어떻게든 이 첫 번째 경기, 첫 번째 고비를 넘기고 결승에 가면 아마 그쪽 반대쪽에서 올라올 팀이거든? 이 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줘. 이 팀은 제 친구분이 운영하시는 팀인데 최근에 만들어진 팀이에요. 그래서 이 팀은 용병이 많고요. 홍콩 선수들이 있고 그리고 용병들이 많은데 이제 용병들이 어마어마하죠. 용병들은 더 잘할 거예요, 이 팀은. 그리고 제가 이번 대회를 할 때 또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이제 어떤 대회를 뛰던 아시아 쿼터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선수가 한 명씩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두 팀 다 이제 아시아인 용병이 필요할 거고 이제 저한테 문의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른 홍콩 팀들은 요 정도 수준의 대회는 아니지만 그 팀에도 용병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번에 홍콩에 와서 만약에 좋은 모습을 보인다 하면은 홍콩에서 용병으로 선수 생활을 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회 때 구단주분들도 제가 많이 초청을 할 거고 연습 경기 때도 뭐 부를 거고 할 거니까 좀 내 경기 최선을 다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 구단주분들이 재밌는 게 홍콩에만 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뭐 여기저기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 네, 뭐 대만에도 프로팀이 있으시고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좋은 모습 보이면 올해 혹은 내년에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리고 딱 나도 이 영상 못 봤어. 만약 어차피 다 알지만 나 미국에서 농구 배웠어. 근데 이 방금 그 뭐야 그 스케치 팀 봤을 때 나 너무 익숙해서 너무 옛날에 이런 모습 보면서 그래서 나 얘기했어. 나 농구 땡기다. 근데 만약에 나 그 구단 뭐 감독이야. 근데 한국 선수 특이는 진짜로 왜냐면 어렸을 때 배워서 수비, 압박 수비, 그 압박감, 그 서포트 선수 그런 효과 우리 애들 보여주면 그 야외 코치들 너무 좋아할 거야. 왜냐면 예를 들어 뭐 용병들 그거 잘 안 해. 그래서 그 도와주는 옆에 선수 좀 필요해. 그래서 나 이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대회 나가면서 완전 솔로 플레이 득점 많이 넣고 그거 아니야. 누가 열심히 서포트 할 수 있는 선수 그 A, B 선수한테 잘 보완할 수 있는 선수만 필요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다들? 네. 오케이? 네, 저도 뭐 스카우터 친구들이 있으니까 용병들이 특히 이렇게 박수 쳐주고 오히려 응원을 해요. 홍콩은 제가 보면은. 그래서 그런 모습이 되게 중요할 거예요. 네. 보자. 검은 팀이야. 반타 블랙 드래곤즈고. 오. 오. 선보 빠르다. 봤지? 봤지? 이렇게 여유 없이 이런 모습 보면 그냥 탈락이야. 프로 아니야. 이거 봐. 이게 들어오자마자 나 약간 느꼈어. 이번? 그렇게 절대 쫄아서 그렇게 하지 마. 쿨하게. 네. 잠깐만 멈춰. 딱 갑자기 생각 들어왔어. 빅맨들 한 번 정도 이 정도 봤니? 못 봤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거 안 해. 먼저 없이 뭔 보여줘야 돼. 가다가 없어. 한 번 나온 적 없잖아. 다들 움직이다가 자리 나오면 그냥 쭉 올라가. 맞아. 저기야, 진짜 여기 코너 있는 사람 불면 갖지 말고 계속 있어야 돼. 맞아. 이거 무조건 찬스야. 앞사람에서 쪼개면 너무나 쉬운 찬스야. 더 뒤로 가봐. 근데 누가 얘 때문에.
얘가 먼저 뛰어서 수비가 다 여기서 모인 거야. 그 빅맨 때문에 만약에 이거 안 뛰면 매치업이 너무 쉬워. 아 이거 싸야지. 그래 선수들 다 느껴. 아 얘 자신 없네. 그래 봐봐 자신 없는 애가 슛 던지면 어떻게 했어. 4번 봐봐. 4번이 아까 막 속공에서도 공 많이 안 들어오잖아. 불만 가지냐? 어떻게든 자기가 할 방법을 찾아내잖아. 얘 프로페셔널이야. 이거는 프로페셔널이야. 그래,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얘 프로페셔널이야. 마찬가지로 성현이가 코너에 슛 던지려고 그러면 나 같으면 무조건 리바운드 들어간다니까. 아니 야 너 많이 좋아졌잖아. 그래 슈트야 이제. 야 계속 콩으로 나온다 이제 네가 얘기하는 이거 지금 왜 빵꾸 났겠어? 너네가 어? 나가서 그렇지 뺏으러 나가니까는 빵꾸 나는 거야. 봐봐 뺏으러 나갔지? 한 명 비었지? 빵꾸 나지? 밑에 봐봐 양쪽 코너 뺏으러 나가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보자. 오케이 메달한테 한마디 해줘.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안 다쳐서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같고요. 저도 해봤거든요 얘네랑 진짜 생각보다 할만해요. 그래서 너무 안 쫄고 들어갔으면 좋겠고 와서 좀 저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좀 잘 해와주세요. 예. 예. 가자. 자, 하나 하자. 컨디션 어때요? 네? 컨디션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운동 좋으세요? 네? 운동 요즘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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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만간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했어. 한번 나왔다. 한번 나왔어. 한번 나왔어. 보고 연습 경기는 좀 센 대로 그래도 할까요? 근데 지금 우리 애들 보면 어떤 생각이 있어? 확실히 수비 타이트하고 다 좋은데 사이즈가 조금 걱정이기는 해요. 근데 이런 농구에는 좀 안 익숙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근데 막 쉽게 이기고 간다 뭐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거가 원치 않아. 근데 타이트하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거 해줘. 그거 해줘.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잘 썼기 때문에 옆에서 홍콩에서 뵐게요. 그리고 제가 뭐 필요한 정보 이런 거 있으면 계속 연락 주세요. 오케이. 저도 업데이트 계속 해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고마워. 알겠습니다. 네. I'll see you in Hong Kong. Okay, man. See you. All right, I'll see you. Nice to meet you, really. Nice to meet you. 조만간 봐. 네, 곧 뵐게요. 형이 쇼를 보여줘야지. 나 기케야 받아서 슛 쏘고 이런 거밖에 없는데. 부상을 당하셨는데 괜찮으신가요? 대여 진짜로? 대하고 있어요. 부상을 당하셨는데 지금 괜찮으신가요? 상태는 어떠신가요? 승구 형이 뽀뽀하면 나을 것 같습니다. 뽀뽀. 그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예예. 예. 턴오버 선수들과 3대 3을 안 나갔는데 왜 돈 많이 걸린 대회는 다른 팀이랑 나가시는지 궁금합니다. 턴오버는 팀이 아닌가요? 왜 저희랑 안 나가시는지. 아 그렇게 또 뭐라고 하냐. 왜 저희랑 안 나가시는지. 저 이승구 선수가 뛰면 나가려고요. 아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네 끝났어요. 네 뭐 오늘 좀 좋은 소식이 좀 있어서 제가... 얘들아 잠깐 모이자. 넌 더 쏘고 와. 성현아 넌 더 쏘고 와도 돼. 그냥 여기서 자. 저희가 이제 좀 집계할 때가 돼가지고 저희가 턴오버를 통해서 제가 전에 이제 하준진님과 같이 얘기를 해서 이제 후원금 좀 관련해서 집계가 돼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누군지 아시지? 네. 누구셔? 블랙프라이. 그렇지. 아.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집계를 하였고요. 그래서 5천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거기서 와. 이제 너희들 영향력이 이렇게 지금 큰 거야. 네, 진짜로. 지금 홍보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진짜로요? 네, 네 맞습니다. 와.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을 했을 때 5천만 원에서 이제 10%. 개수는 몇 개 정도 하는 거예요? 개수는 대략 300개 정도 됩니다. 300 중후반 정도가 나갔습니다. 대단하다. 진짜 네, 너무 그래서 감사하다. 10% 해서 약 한 550만 원 정도가 집계가 됐어요. 550만 원이요? 근데 저희가 좀 앞으로의 여정, 그리고 앞으로의 열정을 조금 더 저희가 좀 보답하고자 총 저희가 조금 더 얹어서 이제 총 700만 원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더플백 말고도 저희가 백팩도 7.0 신상으로 로고 작업을 해서 또 준비를 해드렸어요. 여기 같이 여기 오셔서 얘기하시죠. 아, 네네네. 카메라 등 돌리지 마시고. 네, 네. 말씀해주세요. 뭐 요번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홍콩 전진 훈련이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맞춰서 저희가 거기서 이제 비용을 이제 후원금을 사용하시라고. 그래서 제품은 지금 도착해 있고요. 진짜요? 네, 제가 지금 하나하나씩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와. 그리고 뭐 앞으로도 뭐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큰 금액 지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 이번에 전주훈련 때 애들 좋은 성적 낼 수 있게 최대한 한번 해볼게요. 네, 화이팅 하십시오. 네. 유니폼에 딱 박자. 블랙 프라이어. 네. 네, 진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가방은 언제? 가방이 와 있기는 하거든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손수 거의 있는데. 손수. 저희가 일부러 블랙으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턴오버 로고랑 제일 잘 어울리고 팀 색깔이어서 사이즈는 35리터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다른 버전? 네. 저희가 3.0에서 3.0. 어때? 어때? 형 느낌이냐? 내 얘기해도 듣지 않아. 지금 내 얘기가 안 들려. Alright, that thing is sexy, but that is hot. Yeah? Yeah. 뭐대? 미쳤다. 괜찮아, 좋은데? 오, 뭐야. 장프로 딴 자매프. 어때, 첫 블랙프라이어 가방? 아, 이거 한 몸 같은데. 많이 서러워했어요, 형님. 없어가지고. 이 간지 이거. 그리고 얘들아. 네. 지난번에 블랙프라이어 행사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봐. 그때 시간 늦어서 주말인데 행사 갔다 와줘서 너무 고마워. 그래서 너희들 거 따로 또 가방 또 챙겨 오셨대. 예. 역시 블랙프라이어. 야. 야 뭐야 뭐야 비켜봐 Light mine 형 거 아니에요 형 거 아니에요 형 거 아니에요 왜 내 거 아니야 행사 갔던 애들 행사 갔던 애들 아 너무 이쁘다 자 얘들아 이제 인사드리자 너무 감사하다고 다 모여봐 홍콩으로 전주를 잘 다녀오겠다고 인사 한번 드리고 다 대표로 딱 말씀드리고 딱 저희 선수들 대표해서 정말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홍콩 가서 정말 잘 하고 많이 배우고 오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또 그 얘기 하나 해줘. 자, 이 블랙프라이어를 또 구매해주신 팬분한테도 인사 한번 해줘. 아, 저희 이번 전지훈련 가는데 좀 살짝 많은 도움 주신 우리 턴오버 팬분들한테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정말 전승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했어? 저요? 4시 40분? 아 근데 제가 못 올 뻔했어요 여기 그 공항버스 예약 안 해가지고 딱 버스 기다렸는데 써있는 거예요 이거 예약해야지 탈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놀 내가 많이 신났냐? 홍콩 가서 12일 연습 경기 경기 늦게 하다 네 그러니까 여기보다 시차가 1시간 차이 나니까 10시 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그러면 태풍형 체육관에서 맨날 10시에 피어게임 해가지고 그건 괜찮을 것 같고 맞아 피어게임 했더라 저번주에 네 그 레이업 보험쌤이 한번 피어게임 살짝 떠보라고
테스트 해보라고 해서. 근데 괜찮더라고요. 훈련도 다 참가했어요, 최근에. 컨디션이 급격하게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 레이업에서 이제 제가 엄청 안 나왔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2주 정도 푹 쉬어보자 하고 쉬고 나서부터 재활 빡세게 했어요, 진짜. 그때부터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홍콩 때 경기 뛸 수 있을 것 같아? 네, 레이업 쌤들이 한 안녕하세요 15분 정도? 15분 정도 뛸 수 있다고. 20분에서 15분. 네, 하승희 씨, 요즘 근황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여기로 취업을 하게 된 거야, 이제? 예, 맞습니다. 수염이 아주 멋있게 길었네요. 아, 그냥 뭐 한 일주일 안 밀었더니 그냥 이렇게. 아, 부럽네요. 안녕하세요. 이거, 이거 다리털 논란 좀 있겠는데? 겨털 논란에 이어서? 다리털 못 밀었어. 영아, 겨털 혹시 좀 커트했네? 커트했지. 그 댓글을 다신 분한테 한마디 해. 진짜 밀었어요? 네. 아, 밀었지? 아까 그 아 이거 잠깐만 아 카메라 왜 들어오는 거야 여기 안 돼요 이거 소중한 곳이에요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아 티셔츠 정보 좀 해줘 네? 티셔츠 정보 좀 해줘 turn over 뒷모습 뒷모습 너무 편해요 건조기도 가능합니다 굿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번 연락해봤어? 네 거, 도착했대요 네. 1로 간거 아니지? 네 2로 왔대 아, 그래? 그거 물어봤어요 안 그래도 안녕하세요 깜짝이야 여기서 모바일 체크인 요즘 근황이 어떠신가요? 에? 근황이 어떠신가요? 뭐야 신났냐? 신났냐? 안녕하세요 태풍형 등장 오늘 티 맞춤이야? 주장 선택 주장 내가 또 안 맞췄으면 서운한 거 알죠? 주장의 권한 주장 어떻게 넘어간 거야? 빨리 설명 한번 해줘 6개월하고 6개월 제가 하기로 했어요 아 6개월 기간제 네. 주장이라서 기간제? 네. 네 만약에 3개월하고 아닌 거 같으면 성현이가 할 거예요 인턴 기간 잘 못하면 또 잘리거든 아직 카메라가 어색하시다는 소문을 제가 보면 적응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엔딩 멘트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딩 멘트요? 뭐 해야 돼요? 홍콩에서 뵙겠습니다 이런 거 홍콩에서 뵙겠습니다 오늘은 내 여권에 아무 문제가 없기를 날씨 왜요? 뭐야 게시판 이거 뭐야? 와, 진격적이야 살짝 습식 사우나에 들어가 있는 거 그거랑 똑같네 와 시원해다 너무 시원해 와 얘들아 그리고 김기환 대표 그때 만났지? 네 여기서 이제 일정 어떻게 할지 한번 설명해 줄 거야 안녕하세요. 저희 일단 도착하면은 호텔 오너 분께서 뭐 여기는 이런 곳이다를 한번 보여주실 거예요. 그럼 그거 보고 밥을 일단 저희 스폰서가 이제 피자마루가 붙었는데 이게 피자마루 회장님께서 직접 이제 홍콩에 오더 내리시고 돈 보내시고 하셔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얘기는 나중에 또 하겠지만 어쨌든 피자를 빠르게 먹고 저희가 연습이 4시부터 6시예요 그러니까 좀 빠르게 도착을 해서 몸 미리 풀고 4시부터 6시까지 또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식사 또 준비해놨으니까 한식 도시락 그거 드시면 오늘 일정은 끝이고 내일은 오전 9시에서 11시에 연습을 잡아놨고요 그리고 이제 12일 날에 연습 경기를 잡았어요 12일 날은 저녁 9시 연습 경기인데 이제 상대가 홍콩 프로팀 1부 리그 팀인데 이제 용병은 없어요 근데 이제 홍콩 프로팀이 10팀이 있어요 일부 리그가 근데 그 중에서 5, 6위 하는 팀이에요 근데 1등부터 4등까지는 조금 많이 센 5, 6등하고는 차이가 조금 나요 근데 5, 6등은 제 생각에는 좀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13일에는 2부 리그 팀이랑 경기가 잡혀 있는데 이게 2부 리그 팀이라고 약한 게 아니라 제가 용병을 3명을 불러놨어요 근데 이제 2명은 아시아 용병인데 1명은 이제 키가
2m 16, 7 정도 돼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NBA 뛰셨던 선수인데 백인 용병이에요. 그래서 슛도 어느 정도 있고 이제 그리고 14일 날에는 이제 오전 연습을 또 하고 15, 16 이제 대회죠. 대회는 첫날은 2시에서 4시 경기예요. 이제 이기면은 이제 대만 프로팀 국제 대회만 골라서 뛰는 팀인데 용병이 7명이에요. 그 팀은 그러니까 흑인 3명에 아시아 용병 4명이긴 한데 그 팀이 참고로 그 중국 국대랑 연습 경기에서 이겼어요. 와. 최근에 이겼고 여러모로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 주시고 최대한 몸 관리 잘해서 꼭 좋은 결과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아 너무 좋지. 이거 완전 하이 클래스. 하이 클래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이요? 하트 하트 하나 둘 셋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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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보라트 너 좀 진짜 좋다. 원 사운드는 뭐? 아까 내가 설명해줬거든. 어떤 거요? 홍콩 갔다 왔다 이거. 아 이제 알아요? 어 이제 알아. 오늘 여기 왔으니까. 그래 홍콩 왔어. 홍콩 왔어. 아, 어때 근데 진짜 좋긴 너무 좋다. 네. 그러니까? 나 이런 걸 기대하잖아. 찍어야겠다. 일단 지금 여기다 두고 먼저 한번 보고 아, 네. 내려와서 한번 가보자. 네. 자동문이야 이게? 오 깜짝 놀랐네. 뭐야? 와 프로팀이야. 와 단백질 몇 그램이에요? 와 씨 다 프로팀이야. 40g. 아 왜 이렇게? 와 야 여기 단체 스피닝? Shit, no. No, I'm 오직 웨이트. I'm 로 유산소. 여기 살고 싶다. 여기 스피닝 그죠? 야 존나 괜찮아 여기. 여긴 시작이에요 시작. 다 있어 다 있어. 기구 다 있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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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잠깐만 이거는 좀. 저것을 못 보게 하네. 이거 저것을 보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때요? 존나 괜찮아. 야 여기서 막 한 달 동안 있으면 제일 베스트인데. 번식도 있고. 애들 여기 쉽게 운동 시키기도 되고. 습식은 남겨. 인피니 풀이에. 오늘은 혹시 걸렸어? 어, 안 걸렸지. 안 걸렸지. 뭐 뭐예요? 뜨거워요? 사우나. 여기 안에 건식 사우나 딱. 너 사우나 빠졌지? 미쳤어. 아 진짜 크다. 돌아도 돌아도 끝이 없네 여기 호텔. 오, 더 좋은 곳, 더 좋은 곳. 불 표정 안 푸냐? 왜 화났냐? 나 역시 사진 하나만 여기서 찍어도 될까요? 사진 사진 사진. 하나 둘 셋. 너는 왜 안 해?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Thank you. 엘리베이터 천장이 높아서 좋네. 와, 내가 파란 닿는 천장 처음이야. 진짜. 와. 여기가 농구장인데. 링은 딱 정겹게. 여기서 뭐 각자라기 해도 되겠다. 우리 경기 그 전에 타이트하게 그 다음날 훈련할 때 차라리 여기서 그냥 훈련해. 그래야 될 것 같아. 한참 맞아가지고. 열어두고. 14일에요? 만약에 뭐 그냥 열어두고. 저기는 뭐야? 여기 있다. 원판 여기 있어. 승구야 한 번만 때려줘. 에이. 아이. 다나카 원탑. 살아생전 이렇게 존들 와본적이 없어. 진짜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 몸가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식사할때 아마 뭐 야외에서 먹고 싶으면 쪽쪽이 제일 괜찮을 거거든요. 저기서 바베큐 하는데. 오늘 여기서 먹었는데? 먹을 때 그냥 어디 가서 먹어도 좋았어요. 어디 가서 먹어도 여기서 그냥 먹을까 지금? 여기서 밥 먹자 그냥. 여기로 가져오라고 했어. 협회 아니야? 감당하나? 우리 셋이 두개 있어요. 여기 앞에 있잖아. 잘 먹겠습니다. 어? 하나도 없어. 이따가기마스. 아니 3인 입시다. 맛있네. 이거 필요. 손으로 먹으려고요? 이 야외에서 이거 딱 진짜 보니까 진짜 홍콩이다. 여기에 그 맥주만 딱 있으면 와, 그게 홍콩이네. 초콜라보 좋죠. 피자는 역시 피자 마을 다 먹었어요 지금. 부족해요. 가보겠습니다. 깔끔하네. 깔끔한데? 2m 거구 둘을 담기에는 조금 작은 방이지만 왜 너네 둘 있었냐? 고급 인테리어와 좋은 가구 배치와 완벽한 호텔. 오케이 굿. 치료를 해보자. 펴지는 거 안 되는 거는 테이핑을 굳이 막 할 필요는 없어. 그냥 안쪽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것만 하면 되지. 굳이 막 그거를 테이핑을 펴지게 만들 필요는 없어. 좀 이따 솔직해서 볼 거예요 아마. 운동 아마 힘들 거예요. 지금은 컨디션 어떠세요? 일단 잠을 1시간 상태여가지고 지금 걱정이긴 한데. 생각보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비행기 떨어지다가 갑자기 올라오고 막 이래가지고 저 놀이기구 아예 못한단 말이에요. 멀미 안 했어요? 멀미도 하고 막 심장 떨어지는 느낌이어서. 좋다. 오 이렇게 넓어. 잠깐만. 오늘 혹시 어떤 거 하나요? 오늘은 좀 시간이 없어서 비행하면서 무거웠던 몸 스트레칭도 하고 주말에 좀 쉬었잖아요. 네. 애들이 그래서 호흡수 올릴 수 있는 거 좀 간단하게 하려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필리핀 때랑 너무 차이나요. 달라. 여기 덥다가 안에 들어오니까 천국 같은 느낌이지. 필리핀은 그 들어와도 똑같이 유지가 돼. 나 필리핀 우리 전지련 그때 인다식 감독 있을 때 한 세 번 갔거든? 저기 웨이트장 갈 때 웨이트장 가서 하래. 근데 막 파상풍 걸릴 것 같은 느낌 있잖아. 막 녹슬어 있고? 녹슬어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케이. 자, 줄 서세요. 잠깐 물어봐. 우리 여기 와가지고 어쨌든 첫 운동이니까 토킹 많이 하고. 예. 우리 분위기 아직 좋은 거 아니니까 빨리 올려야 돼. 알지? 네. 그래서 네. 토킹 많이 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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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바이팅! 네. 네.
자, 10명 이제 5명 5명 베이스. 우리 예전에 제주도 왔을 때 뛰었던 거 기억나? 오늘은 두 바퀴 하고 아니 여기 일단 하프까지. 처음부터 막 세게 안 뛰는 거니까 어느 정도 계속 유지하는 거 알지? 30초야, 30초. 오케이, 준비. 10. 9. 오케이. 준비. 할 수 있어. 다리를 움직여. 다리. 팔에 힘 빼고 상체. 힘 빼고. 아, 다리 안 움직여. 한번 더 할까? 여기 있죠. 올라왔어? 허리가 좀 올라오고 계속 오늘 비행하고 하루 종일 앉아 있어서. 수염을 길러서 그런 거 아니야? 저녁에 물고 올게요. 아니 수염 잘 어울려. 멋있어. 하승진 같아. 무겁지? 오늘 무거워야 돼. 좋아. 끝까지 하프 저 엔드까지만. 예. 준비. 오케이. 끝까지. 오케이. 걸어와. 나 나중에 트랩 연습할 거죠. 트랩. 트랩? 트랩 할 거지. 45. 45도나. 롱쇼. 롱쇼 그것 말고. 아, 아니 트랩도. 빅맨한테 트랩 연습할 거죠. 할 거지. 그러면은 로테이션 연습만 하고 바로 5대5 들어갈게요. 아 진짜로 5대5? 어, 시간 우리 이제 30분밖에 없어서. 30분. 자, 여기 4대3 로테이션 연습 좀 하자. 네, 12개. 다 해야 돼. 자, 요거. 빼고. 자, 지금 연습하는데 사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지? 근데 이거 왜 할까?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성훈이가 없는 거야. 이런 상황인데 볼이 내가 보고 있는데 코너로 가봐. 그 움직이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니네 지금 다 보고 다 확인하고 가잖아, 그지? 그럴 거면 이거 못하러 해. 이거 하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니네 지금 다들 볼 내 굴러가는 거 다 보고서 가고 있어. 이러면 로테이션 못하지, 그지? 네, 집중. 해봐. 개발 성훈이 와야지. 됐어. 아니 빠른 건 좋은데 왜 지금 안 맞는지 왜 안 맞는 것 같아? 연아 왜 안 맞는 것 같아? 안 하잖아. 서로 그냥 왜 얘기도 안 하고 같이 와. 얘기 한 번만 하면 되는 거를, 그지? 자, 지금 피켓놀 할 거야, 피켓놀. 자, 피켓놀 하는데 지금은 처음은 다운이야. 가운데 라인
이 미들라인 해서 미들라인 밟아서 이만큼 들어와. 이해했어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했지? 움직여 마세요 움직여. 아이고 움직여 움직여. 오케이 안 했어 안 했어. 가자. 야 이거는 가운데로 뚫린 것보다 더 나쁜 거야 이거는. 아니 근데 연우 빅 멤버 부르면 그냥 그대로 가야 돼. 마음대로 생각으로 가면 안 돼. 팀 약속이야. 야 지금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지금 롱엣지 연습할 거거든. 이거 그냥 천천히 빅맨 일자로 가드 파이 이제 가드. 나 이거 안 보고 싶어. 빠지면 예를 들어 여기 걸렸어 이렇게 되면 빠질 수 있어. 빠질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한번 나와봐. 일자로 일자로 나와봐. 여기서 이제 밑에 오케이? 이거만 천천히 오늘 길이만 외워야 돼 길이만. 지금 너네 태풍이 형 하는 거 보고서 진짜 좋은 포인트가 나왔거든. 태풍이 형이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못 빠져나오게 하려고 했었어. 그래도 태풍이 형 빠져나갔잖아. 어떻게 했는지 너네 본 사람 있어 혹시? 태풍이 형이 나오면서 내 오른쪽 다리를 자기보다 못 나오게 막았어.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나는 이 형 못 나가게 걸려고 쇼 해봐, 해볼게. 진짜 좋은 포인트야. 쇼 해봐. 팔로 걸었어. 근데 팔을 그냥 안 써보세요. 오케이. 안 돼. 못 나가. 못 나가. 다시 한번 해보세요. 팔 써가지고. 이제 똑같이 해볼게. 똑같이. 일자로, 일자로. 똑같이? 여기 있는데. 이 차이야. 이렇게 나와야 돼. 오케이. 공격하고. 빅맨 목표는 일자. 가드는 여기 제대로 파이트하고 기 사이에서 끼워야 돼. 오케이? 천천히. 그냥 한 번만. 안 돼, 안 돼. 다시. 빅맨들 그냥 간단하게, 야, 간단하게 생각하자. 나오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 들어와. 오케이? 만약에 손 찔릴 수 있어. 근데 다시 들어. 일자, 일자가 커. 오케이? 다시. 왼쪽 걸려, 왼쪽 걸려, 왼쪽 걸려. 크로스 크로스 이렇게 다음 사람 준비해 다음 사람 준비해 가자 크로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크로스 크로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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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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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다 했어? 자 5대5 5대5 지난주처럼 룰 똑같아. 가드가 해프라인 아니고 3점 라인부터 수비해야 돼. 3점 라인까지 안 하면 그 팀 5명의 사기절이야. 수비 잘해 얘한테 줬어. 이 사람 여기 없으면 사기절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우리 분위기 완전 바꿀 거야. 또 다운 수비 했을 때 공용 사람 가운데 뚫리면 바로 사기절. 마지막 빅맨 첫 번째 빅맨 빨리 안 뛰면 바로 사기절.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오케이. 벗어 봐라. 벗어 그냥. 해 그냥. 오 섹시하다. 섹시하다. 트리. 야 연우 패스 생각 줬는데 각도기 조금 더 안전하게 줘야지. 좀 뒤로 줬어 방금.
밑에 돌아, 밑에 돌아. 와, 롤. 아, 배치. 자, 지금 내가 파울 잘 안 보이잖아. 파울 내가 안 보이는 이유는 끝까지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지금 앞으로 몇 게임 지금 국제대회 하는 거에 있어서 파울콜이 어떻게 될지 몰라. 무슨 얘기인지 알아? 내가 경험한 국제대회는 한국 룰보다 더 빡세, 몸싸움이. 그러니까 괜히 아 이거 파울 같아 하고 대충 올려놓지 말고 그냥 내가 정확히 올려서 카운트 나오면 더 좋은 거잖아. 그렇지? 자, 바깥 체인지! 세차이나 공격! 10, 9, 8, 7, 6, 5, 4, 3, 2, 1. 또 얘한테 왜 해줘? 야 세찬아 얘기해줘. 이거는 앨런 아이버슨 생각해봐. 만약에 세찬이 얘, 얘 밑으로 가면 줄 수 있으면 바로 주고, 못 주면 상인한테 줘야지. 다시요. 사이드로 해. 사이드로 해. 트윅. 그렇지 그렇지 이거야. 잘했어. 아 뭐야 뭐 오늘 요선 나쁘지 않았어. 뭐 오늘 도착해서 뭐 알아 몸도 무겁고 막 칼로리도 조금 땡기는데 아, 다 열심히 해서 나는 만족해. 네. 만족해. 다른 것보다 농구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은 우리 지금 계속 다운 수비하고 지금 피켄은 수비하잖아. 근데 네, 네. 반대쪽에서 뭔가 피켄으로 하고 있잖아. 근데 반대에서 볼 안 보고 다 내 수비만 보고 있어. 네. 그러다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다 놓쳐. 네. 그러니까 결국 수비가 안 되는 건 다섯 명이 다 해야 되는데 하는 애들만 해. 네. 지금 우리 국내에서 하는 팀들보다 더 수준이 높은 팀들이랑 이제 하는 거잖아. 그치? 네. 이거 니네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니네 스스로 빨리 아 이거 봐야 돼. 이거 우리 지금 뭐 하지? 집중 안 하면은 우리 절대 못 이겨. 네. 이기는 걸 떠나서 좋은 경기도 못 해. 네. 그러니까 내일부터 좀 더 수비 연습할 텐데 좀 더 집중해줬으면 좋겠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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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 계속 기회 만들어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 가자. 됐습니다. 오늘 너네 60점 밑으로 막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알지? 희연이 너네가 뛰기고 싶으면 고 패스! 그렇지! 좋시다! 따봉이요 누나 희연이 넣자. 희연이 먼저 들어.